동업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동업해갖고 도움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유, 우리가 사주를 보면요. 네. 본인이 이제 시험 같은 걸 잘 안 보셔서 그런데, 동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동업하고 헤어지면서도 깨끗하게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은 동업 자체 하면 안 돼요. 동업 자체. 본인은 사람들하고 문서 거래라든지, 돈 거래를 한다든지, 같이 뭘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본인 나중에는 손 털고 나와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진행하는 거를 있잖아요. 내가 혼자서 내 이름으로, 내 금전으로 다 진행을 하면 잘 풀려요. 동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업자가 오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일이 꼬이고 뭐가 안 풀리고 잘 안 풀려나갑니다. 본인은 장사꾼이고 사업가는 맞아요. 사주 자체. 금전 운도 있고.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늦다는 거. 본인은 50, 50 하나부터 정말 빛을 발할 겁니다. 그때까지. 네, 남들보다 늦어요, 본인. 그때까지는 내가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운도 안 따르고 성과도 안 와요. 하지만 50, 50 하나쯤 될 때는요. 본인이 정말 하는 것만큼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따라 들어와요. 그전에는 조금은 갑갑하고 막힌 형국이다. 장사 사업 말고는 또 할 게 없어요, 본인. 지금 이렇게 뭐가 꼬이고 안 풀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안 풀릴 거예요. 풀린다 하더라도 또 꼬이고 또 뭐가 또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깊이 관계가 안 돼, 깊게 관여가 안 돼 있으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앞으로 뭐 만나는 분이 있는데 예. 혹시 괜찮은가 싶어서 예. 80년생 요거 한번 적어주세요. 예. 이름도 적어주세요. 끝까지 가는 거는 안 보입니다. 두 사람의 뭐 미래를 약속을 하고 만나는 관계라면요 결혼은 안 될 거예요. 혹시 결혼을 하시더라도 이혼하실 거고 저는 만나지 말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가볍게 미래를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친구처럼 애처럼 지내는 관계라면 상관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는 못해요.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학에 따라서 그렇죠. 학에 따라서가 아니라요. 네. 학에 따라서라는 거는 천성이거든요. 네. 내 성격 성향. 네. 뭐 서로 간에 뭐 맞춰주고 뭐 이해해주고 한다지만 사주 자체가 합의가 안 들어갑니다. 합의가. 궁합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로가 좀 맞는 궁합이기 때문에 만나는데 합의 이 양쪽 집안의 조상 간에 합의가 전혀 안 들어. 그러면 두 사람 간에 벽이 생겨요. 벽이 생기면
말 그대로 큰 누가 하나가 큰 잘못을 안 하더라도 좀 밀어내고 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친구를 지내면 크게 문제. 어 친구를 지내면 오히려 크게 오래 조금만 더 만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뭐 사실혼 관계라든지 같이 살게 되면 그 오래 가는 유지가 힘들죠. 그리고 아들. 네? 아들. 예? 제 아들. 21살 넘었어요? 아니요, 이제. 안 봐요. 저는 21살 아들은 안 봐요. 아. 네. 아무튼, 도움 같은 건 앞으로도 하시지 마시고, 부지런히 50대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일에 미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51살 때부터는 본인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뭘 차려도 잘 돼요. 한 7년 동안은요. 그때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지금 준비해놔야 나중에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51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내가 현상 유지만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업을 이어나가라는 말이죠. 크게 사고수라든지 건강수라든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건 없고요.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지만은요, 중년부터는 본인이 진짜 친구들이든 누구 앞에서든 떳떳하게 내가 명함도 줄 수 있고, 뭐 떳떳하게 내가 막 술도 살 수 있고, 그럴 만큼의 위치가 올라가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힘내세요.